안녕하세요, 도로시입니다. 안녕. 짝.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. 이거는 오징어 젓갈, 그리고 새로 산 배추김치, 총각김치, 그리고 생김이 있습니다. 굽지 않은 거예요. 그리고 이거는 곤약밥이에요. 제가 지금 양갈비 스테이크 영상을 찍고 굉장히 늦게 해갖고 김치를 찾았는데, 밥이 없어요, 사실 집에. 그래서 냉동실에 보니까 곤약밥 얼려둔 게 있더라고요. 저기 구석에. 그래서 꺼내다가 전자레인지 돌려서 왔습니다. 이거 하나만 양해 부탁드려 주세요. 요즘 김치가 너무 먹고 싶어요. 기름져 갖고. 이거는 저 디톡스 홍초 같은 거예요. 100년 동안 해서 나온 거. 오징어 젓갈 딱 떠서 김다 얹어서 오징어 젓갈에 김치 꿀 좀 쉴게요. 바보 같아 보이죠? 진짜 맛있다. 양갈비 스테이크 영상은 저녁에 올라갈 것 같아요. 원래 저녁 업데이트 하나만 계획에 있었거든요. 근데 이걸 낮에 올릴 것 같아요. 작은 거두개 엎어주고 큰 걸로 덮어주세요. 하지만 아 들어갈까?
이제 꿀, 꿀, 꿀. 돼지. 아, 진심 꿀. 진짜 이렇게 맛있는 김치들이 많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좋습니다. 너무 좋아. 아, 매콤김치 진짜 맛있다. 아, 얘 좀 개운하다. 이제 배불다. 어, 진짜 맛있었어요. 어, 설렁탕 김치랑 총각김치가 완전 꿀. 약간 덜 익었는데도 되게 시원해요, 맛이. 진짜 맛있습니다. 그리고 오징어 젓갈은 제가 대명왕이라고 예전에 신혼 때 인천 살때 단골집이었는데 오랜만에 갔는데 알아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또 사왔습니다. 이거랑 비빔낙지젓이랑 또 하나 뭐 특이한 거 사왔어요. 그리고 총각김치꿀 참기름은 원래 좋아합니다. 그리고 곤약밥이지만 그냥 밥인지 곤약밥인지 모르고 정말 김치 맛으로 먹었던 것 같아요. 그럼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맛있는 식사하세요. 안녕. 우주 사랑해요.